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가원 지구과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그 6평보다 등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제 객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내 생각에 이제 여름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실력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기 배열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게 여러분들 문제가 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만점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등급컷이 높으니까 한 개만 틀려도, 한 3점짜리 한 개만 틀려도 등급컷이 낮게 나와가지고 조금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평가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듯이 선생님이 점검의 의미가 있어요. 점검의 의미.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해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총평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끝날 때도 할 건데,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탐구 선생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성적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구과학만큼 정직한 과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은 내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지구과학 진짜 정직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결과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건 내가 칭찬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수능이 아니니까. 시험을 못 봐서 되게 디프레스 돼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은 너무 우울할 필요도 없다. 알겠지? 왜? 이걸 통해서 우린 배워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선생님 첫 번째 준비한 게 선생님 교재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넣긴 했는데, 지금 이게 인쇄에 들어갔거든, 얘들아. 인쇄에 들어갔는데, 출제를 다 해놓고선 시즌3 모의고사인데, 거기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자랑질한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의 공부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되게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한 공부를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면 수능은 반드시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9월 모평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등급컷 48, 44, 38, 30. 이게 4점차, 6점차, 8점차가 납니다. 지금 등급 간의 간격이. 이걸 보면은 약간 상위권 쪽으로 쭉 쏠린 그런 모습입니다. 난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 쏠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의 등급컷은 수능의 등급컷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기분상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수능 치러진 거 아니니까 혹시 등급컷이 조금 낮더라도, 등급이 좀 낮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답률 베스트5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페이지에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5번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네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고 3페이지에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오답률이 46%라는 건 정답률이 4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 미만인 그런 문항들이 몇 개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이제 학생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건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보자고. 이게 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인데, 일단은 20번 문제가 학생들을 조금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해설강의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해설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마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 문제는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안 배운 건 아니야. 배운 걸 다른 형태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낯설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건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특히 자료 해석 문제든 조건들이 막 들어가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야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문항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제 20번 문제니까 좀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겠지. 딱 보자마자 당황하는 거야. 어? 이건 처음 보는 그림인데 뭐지?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거야. 어? 그럼 엘니뇨 라니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머릿속에 사고에 딱 갇혀버려요. 문제도 안 읽고. 그러니까 문제가 눈으로 가려지는 거야, 눈에서. 여러분도 그런 현상을 겪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많이 틀리게 되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 생각해봐.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알 텐데 이게 만약에 엘니뇨 또는 라니냐를 표시한 거라고 문제에서 내고 싶었어. 그럼 문항에 지시를 해줘야 돼. 유형 1과 2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이다. 근데 그런 문장 자체가 없어. 그럼 뭐야? 관계 유형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가지고 이걸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아 이게 무슨 관계 유형이 도대체 뭐지? 하고선 계속 진행을 해줬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X하고 Y 나오니까 또 이게 또 엘니뇨 또는 라니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그런 단어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이 한 네 줄 정도 되거든요, 문제가.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봐봐. 그림의 유형 1과 2는 두 물리량 X, Y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왜 엘니뇨하고 라니냐래? 아니래잖아. 또 X, Y는 물리량이래. 그치? 설명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정의가 나와 있다는 거죠. 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나타난 시기에, 표는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시에 관측한 물리량들이래. 얘네들이 물리량들이래. 그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 유형을 1과 2론. 이들의 관계 유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X와 Y의 관계 유형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이게 엘니뇨 또는 라니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표 안쪽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더더욱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엘니뇨 시기면 예를 들어 동태평양 저운형 구름량의 편차가 엘니뇨 시기 커지잖아. 그럼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냐,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냐, 이런 걸 따져주는 그런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요 보기를 보면 되게 심플해. 기억 봐봐. A는 2이다 뭐 이렇게 나 있잖아. 되게 심플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항의 독해에서 결정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대응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기출 문제들 중에 좀 구조가 복잡한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독해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기출을 다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었대. 그런데 그거를 살짝만 말을 틀어서 문제를 내잖아? 그럼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럼 뭐야?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요소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평가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치르고 나서 보면 쉬워요. 그만큼 구조가 여러분들 깔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뒤에 이제 학습법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 문제도 이게 이제 정답률이 지금 45%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를 갖다 딱 보자마자 내가 처음 나오는 느낌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 뭔가 생각했을 거야, 이걸 봤을 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났거나 틀렸으면. 맞췄으면 괜찮고요.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첫 단추에 의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논리가 이어가게 되거든.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이 잘못됐으면 끝까지 잘못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게 처음 잘못된 생각이 들잖아? 그럼 꼬여버리거든? 논리가 꼬여버려, 중간에. 그러면 그 생각이 뭐였는지를 꼭 정리해두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 딱 무슨 생각했냐면 아, 60도 N하고 60도 S를 냈어? 그리고 0도, 30도, 30도래. 어?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30도, 60도가 뭐가 있어? 대기대순환이잖아. 북풍 또는 남풍이래.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보기에 힌트가 있어. 니은 보시면 A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대. 어? 헤들리 순환이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문제를 딱 풀 때 처음에 내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15번 문제니까 뒤에 거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도 돼요.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 우리 어차피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차피 찍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게 좀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조급해하는 바람에 문제를 틀린 경우도 꽤 많거든.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지자기 문제가 나왔죠. 그죠? 요거는 굉장히 심플한 설정이 들어갔는데 난방구란 설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현재 A 지점에서 관측한 거라서 문제에서도 잘 읽어야 돼. A 지점에서 관측할 때라고 했어. 고지자기 극과의 여러분들 상대적 위치 관계를 찾으면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이 점이 옛날에는 여기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과의 상대적 거리를 보시면 복각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 판단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림만 판단을 제대로 해주시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를 차근차근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남극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지자기 남극이라는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주셔야 된다. 알겠지?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13번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정의하고 문항을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이제 디귿보기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 자, 잘 들어봐.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래. 얘들아 여기서 멘틀 물질 용융 곡선이 누구야? 니은하고 디귿이야. 근데 여기서 물이 공급된 게 누구야? 니은이잖아. 그럼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느꼈어야 돼. 이게 자주 본 친구들은 이걸 확실하게 아는데 어? 얘가 이제 해양하고 대륙을 나눠버렸어. 그래프에서. 그죠? 전에는 안 나눈 그래프가 나왔었거든. 그럼 이게 뭔가 있구나 생각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 점선이 나왔단 말이야. 이 점선이 지금 점선을 물어봤단 말이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일부러 가려버렸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게 뭔지 줬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해야지. 물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 용융 곡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 용융 곡선. 그럼 뭐야? 워딩이 물이 공급되어. 거기 보면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의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이 라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순간 헷갈려 가지고 학생들이 틀리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문제들은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건데 좀 쉬우니까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9월 모평이 어땠느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과 단어들이 충실한 학생들은 잘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항을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배열이 좀 쉬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가 나뉠 거 아니야. 사실은 뭐 6평 때 1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하나 틀려가지고 47점 맞아서 2등급 받았으면 본인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 선생님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10주 후에 수능입니다. 약 10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남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개념을 공부를 다 했어요. 저는 개념을 다 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석되는 단원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각 잡고 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강의를 다 들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N분의 1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다시 봐야 돼. N분의 1 해가지고. 아니 지금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세요. 그게 맞는 방향성이고 개념을 갖다가 내가 한번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개인 공부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한 게 한 10주 남았으니까 한 주에 중단원 하나씩 하면은 6주에 걸쳐가지고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있어. 왜냐면 1, 2, 3단원 있잖아. 지구과학이. 근데 중단원이 두 개씩 있거든. 그러면 총 6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일주일에 중단원 한 챕터씩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걸릴 거야.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탐구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시죠? 9평 이후엔.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야. 그렇다고 다른 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내가 매년 나타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학원에서 만나. 선생님, 지구과학은 잘 봤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이걸 반가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되게 미묘한 감정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잘 봤어요 하지 말고 지구과학도 잘 봤어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 놓으란 얘기가 아니야. 지구과학 공부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들 휘발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문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존 기출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올해 거랑 작년 거 기출 정리는 여러분들 남은 10주 동안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EBS 수특수한 다 푸셨죠?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풀어야 돼. 알겠지? 연계율이 50%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 문제집들입니다. 근데 이거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수특수한 풀 때 한 20개씩 잘라서 풀어. 시간 재가지고. 한 20개씩. 하루에. 매일. 매일. 아 뭐냐면 시간 재가지고 푸시라고요. 대신에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수특수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다 다 맞추는 연습들을 하는 거야. 근데 혹은 이번에 뭐 1등급을 받았거나 안타깝게 2등급을 받았다. 난 실력이 좀 붙었다. 이런 친구들은 번호를 가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실력이 완전히 붙을 거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야. 매일매일 지구과학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 엔제를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문풀에 여러분들 요번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등급이 조금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게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연습, 이 연습 마찬가지로 좀 고난이도 연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엔제를 갖다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엔제를 갖고 있으니까 365제 이런 거.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풉니다. 그래서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가 나오는 건데 선생님 모의고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실력이 좀 여러분들 붙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엔제에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뤘어.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좀 지엽적인 것도 좀 다르고요. 지엽과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도 많이 다뤘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병행을 하시면 끝까지 좀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학습량이면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 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량을 줄이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지구과학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절대 늦지 않았어 얘들아. 그리고 지나간 시간 우리가 돌아올 수 없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후회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지금을 잘 살면 됩니다. 알겠죠? 항상 우리의 시작은 지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생님도 끝까지 열심히 달릴 거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얘들아. 알겠지?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